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사초청 수담 대담 진담의 한혜원입니다. 오늘 해설의 양상국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명사초청 수담 대담 진담에서는 바둑을 사랑하시는 명사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정말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함께 수담 나눠주실 조은현 구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께서는 지난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함께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도 두 분 친한 사이셨나요? 어떠셨을까요? 뭐 제가 감히 그 국수님하고 친하다고 그러면 제가 별로고요. 뭐 정치로서는 대선배신데 네. 그래도 바둑 사범이라고 엄청 잘 대우해주셔가지고 하여튼 의정활동할 때 덕분에 아들 좀 편하게 지냈습니다. 네, 이 조은현 구단께서 이렇게 바둑도 지능법을 이렇게 발의를 하면서 굉장히 또 열정적인 국회 의정활동을 했었잖아요. 네. 정우택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아, 20대 국회죠.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조국수님이 20대 국회에 들어오셔서 2016년에 그 들어오시자마자 네. 그 지금 지능법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2018년에 제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지능법을 만드신 장 본인이시고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결자 해지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응시배 이래 그때가 네. 1989년으로 네. 알고 있는데 그때 지능법에 대한 필요성 거론이 처음 거론을 하게 된 동기가 아마 우리 조국수님이 혼자 출마하셨어요. 네. 단기 필마로 출마하셔서 우승을 그렇죠. 하시어서 그때 그게 나왔기 때문에 그때 시작을 하시고 2010년에 법을 대표 발의해서 통과를 시키셨기 때문에 아마 그 지능법에 대한 그 결자 해지까지 하신 네. 우리 국수님이다. 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공로를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은현 국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의정 활동하실 때 사실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대선배님이셨잖아요. 네. 네, 초선 의원으로서 보았던 이 당시 중진 4선이었던 네. 이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을 어떻게 보셨었나요? 그렇잖아도 감히 뭐 저로서는 초선으로서는 다가설 수 없는 입장인데 예.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둑 사범이 대우를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모르는 거나 또 그 곤란한 일이나 또 여러 가지 의정활동이 됐든 뭐 개인적인 일이 됐든 하여튼 여러 가지 도와주셔가지고 네. 네, 굉장히 하여튼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또 보통 이제 의정 끝난 지도 한 뭐 2년, 3년 되나요? 벌써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도 또 한국교회를 많이 도와주시고 네.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우리 바둑계에서는 또 없어서는 안 될 분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바둑계에도 큰 도움 많이 주시고 이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의 경우는 바둑 사랑, 바둑 애호가로 정말 많이 알려져 계시는데요. 사실 어떤 점에 있어서 특히 이 바둑에 매료되셨을까 궁금합니다. 그걸 제가 처음 든 건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한테 네. 처음 바둑을 배웠는데 예. 이제 바둑을 두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집착과 끈기 네. 또 참을성 이런 거를 다 배울 수 있는 것 같고요. 한 집이면 미생 아닙니까? 네. 두 집이래야 완생이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실은 그 하루하루 지내는 개인의 생활이라는 건 미생의 생활이지만 네. 결국 두 집을 완성하기 위한 그 완생을 위한 길을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생 사랑도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미생의 인생을 완생으로 끌어가는 이 바둑이 예전에는 뭐 신선놀음 뭐 이런 네. 데 대해서 신선놀음에 뭐 도끼 썩는지 모른다 이러지만 정말 신선히 할 수 있는 두뇌 스포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네. 정말 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뚜벅뚜벅 완생을 위해 걸어가신 그 생활 자체가 느껴지는 그런 또 바둑의 매력과 네, 통하는 부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풍은 혹시 어떠실까요? 오늘 조은현 국수님의 날쌘 행마를 또 상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실력에 무슨 기풍이 있겠습니까? 뭐 조은현 국수님 하면은 뭐 제비, 뭐 날쌘의 네. 전투형 뭐 이런 딱 기풍이 저 많은 분들한테 각인이 되어 있지만 그렇죠. 저는 뭐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아,
굉장히 네. 융통성 있게 돌아가시는 네. 대목이에요. 아마추어라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기본적으로. 아, 어떤, 네, 어떨 때는 네. 순화시다가도 네. 네. 어떨 때는 갑자기 맹수처럼 달라들어서 아. 아주 곤란할 때가 좀 많습니다. 네. 아, 그렇다면 이 바둑의 기풍이 평상시 의정 활동하실 때에도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대응을 네. 하시고 계실까요? 그래서 제가 초재선 때는 네. 사실 의사당에서 좀 싸움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겪으면서 아 네. 의사당에서는 싸우는 곳이 아니다 이제 이걸 느껴서 예. 요새는 그냥 얌전히 있어서 기풍도 그렇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초세선 때와 다선 때가 네. 변하는 것처럼 네. 또 어린아이 때와 어른 때가 변하는 것처럼 기풍도 좀 변한다고 생각하는데 요새는 주로 방어적 행태를 많이 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경험이 쌓이실수록 일처리 방식과 문제 해결 방식도 많이 변화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좋아하는 바둑 격언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제가 한 거는 우리 양상국 사범님이 워낙 그 격언을 많이 하셔서 네. 공자 앞에 문자를 쓰면 안 되는데 그 아생연후의 살타다 아. 그거는 기본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뭐 일수불태라는 말도 있는데 네. 그 인생하고 비슷합니다. 아. 한번 오늘 디딘 발걸음은 내일 지워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일이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네. 그 일수불태라는 말도 있고 하나 뭐 병법에 나오는 그 성동격서라는 게 그 네. 특히 저 상수랑 둘 때는 네. 꼭 성동격서를 쓰시는 것 같아요. 아. 거기에 제가 많이 당하는데 오늘도 조국수님한테 당하지 않을까 네. 걱정이 됩니다. 아, 오늘 성동격서와 그리고 아생연후 살타 정말 오늘 젖바둑에서 중요한 격언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10월에요. 네. 또 이제 21대 국회 부의장에 당선되시고 나서 정말 바쁜 일정 보내고 계시잖아요. 이 국회 부의장직을 수행하시면서 혹시 바둑에서의 이런 승부와 타협의 기술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격언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고 계실까요? 어떠실까요? 네, 바둑도 결국은 그 타협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어느 선에서는 타협해야죠. 근데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네. 봅니다. 근데 요새는 타협이 없는 평행선으로 아. 정치가 가서 저는 좀 걱정이라 하는데 결국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둑에서 또 격언에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묘수에서 찾아야 될 것 아.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신의 한 수의 묘수로 이 싸워서 도저히 해결 안 될 것 같은 여야 문제를 그 묘수로 해결해 나가는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제일 현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대국에서도 또 국회에서도 정말 묘수를 꼭 찾아내시기를 네, 걱정입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사실 충북 도지사로도 네,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사실 충북 하면은 우리나라의 중원 지역 아닙니까? 사실 바둑에서도 이 중앙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 균형 발전에도 굉장히 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중부 내륙 지방이 사실은 그 수도권의 여러 가지 그 혜택을 드리는 의미에서 네. 희생을 사실은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죠. 뭐 충주댐이나 대청댐 같은 것들이 이제 젖어서 물 공급이 3천만의 수도권 인구에 공급은 되지만 네.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은 재산권 행사 를 지금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40년 네. 동안 재산권 행사가 안 돼서 이번에 그 중부 내륙 지방을 연계하는 그 특별법을 제가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중부 내륙 지방에 대해서 조금 더 중앙에서 계획도 세워주고 조금 더 그 뭐 행정이나 예산의 과정에서 좀 절차도 간소화시켜주는 이런 특별법을 발의해서 한번 중부 내륙 지방도 한번 그 특별법을 통해서 더욱 균형 발전과 발전이 되는 쪽으로 한번 몰아가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중북 내륙에 살고 계시는 분들께서 이참에 정말 혜택을 많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네. 있네요. 분위기를 좀 가볍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권이나 동료 의원분들 중에 특별한 바둑 친구가 있으신지 아니면 혹시 아, 정말 이 의원님과는 라이벌이다 이런 분 있을까요? 최근에는 이 네. 저 정쟁으로 많이 이 치달아서 네. 바둑 두는 의원들이 굉장히 아. 거의 없다고 네. 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국회가 예전에는 기후회 우리 조국 스님 계실 때 네. 기후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기후회도 지금 구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런데 예전에는 제가 이인재 네. 전 의원님 네. 또 대전에 예전에 이양희 의원님이 네. 계셨는데 네. 그분들하고 제가 바둑 둔 적은 있는데 네. 최근에는 저 바둑 둔 분이 거의 없는 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전에 이제 원유철 의원이 계셔갖고 네. 원유철 의원이 그 기후회 회장을 하면서 네. 우리 한중일
이 바둑 대회도 열고 활발하게 전개됐었는데 그렇죠. 요새는 굉장히 침체기인 것 같습니다. 아, 다시 바둑으로 또 뭉쳐서 이렇게 또 화합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지 네, 않을까 하는 그렇습니다. 생각도 드네요. 사실 지난 회차에 김태호 의원님께서 출연하셔서 현재 21대 국회 최고 실력자가 아닌가 뭐 이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근데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제가 또 최강이라고 나타나서 그 김태호 의원이 저한테 와서 바둑 좀 한번 두자 그러는 거를 제가 조금 저 번호표 좀 주고 좀 기다리게 하고 있습니다. 진검 승부는 다음에 펼쳐보도록 그렇습니다. 해야 될것 같네요. 일단 프로 기사 중에서는 혹시 어떤 기사를 제일 뭐 좋아하실까요? 당연히 앞에 계신 저 조은영 국수님이고요. 또 제가 그 해양수산부 장관을 할때 해양수산부에서 바둑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도 사범으로 나오신 분이 지금 한국기원 총장하시는 양재호 사범이십니다. 그래서 그때 나도 그럼 바둑 조금만 배워볼까. 그래서 양재호 사범님한테 한 1년 가까이 토요일마다 바둑을 배웠던 기억은 있는데 하도 20년 전의 일이라 지금 바둑을 다 까먹어서 큰일입니다. 지금 정석 떠나도 모릅니다, 이제는. 네, 오늘 아주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또 어떤 내용 펼쳐주실지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조은영 9단께서는 그렇다면 가장 혹시 좋아하고 존경하는 정치인이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물론 일단은 기후의 회원분들이 제일 그거 예, 저기 일단 그러시는데 지금 글쎄 우리 국민의 눈으로 보면은 지금 마음에 안 차는 거 아니에요? 싸우기만 해가지고 그렇잖아도 그렇습니다. 뭐 제가 뭐그 국회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뭔가 싸우는 척하면서도 타협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완전히 평행세계 아까 말씀드린 저러 그냥 하여튼 그래서 바둑은 좋아한데 아마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상대방 그 헌만 해서 지금은 뭐 앞에 분께 빼고 지금은 조화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정호택 국회 부의장님을 글쎄요 제일 존경하실 수밖에 없네요. 하여튼 그러셔가지고 뭐좀 지금 그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조국 스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는 게, 그 조국 스님이 2016년에 이제 20대 국회에 처음 한번 들어오셨었는데, 그때 들어오고 6개월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벌어졌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6개월 후부터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과정이 20대 내내 전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수님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정치는 이 바둑의 싸움판보다 더하구나. 이렇게 많이 느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두분또 이렇게 큰 바둑계를 위해 도움을 많이 주시고 또 공로를 많이 세워주신 분들인 만큼 또 경험이 많으신 만큼 오늘 어떤 바둑 내용이 펼쳐질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서점 접바둑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정우택 의원님께 그래도 조은영 국수님께서 팁을 주시면 어떨까요? 원래 강하셨으니까 본 실력만 나오시면은 뭐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뭐 20년 동안 바둑 안 뒀다 그러는데 그건 믿을 게못 되고 저도 한 2, 3년 바둑을 안 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건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께서는 오늘 어떤 각오로 임하실까요? 네, 우리 조은영 군이 국회에 계실 때 제가 지도 대국 좀 한번 받고 싶었는데 번호표를 받고 한참 뒤에 있어서 제가 그 지도대국을 못 받았습니다. 대신 우리 국수님이 저한테 이 바둑판 뒤에 그 조국 스님 그 휘호. 함자를 쓰신 그 바둑판을 제가 지금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판만 받았는데 오늘 지도대국을 하게 되니까 오늘 가슴이 정말 정말 벌렁벌렁하고 뛰어서 이거 제대로 둘수 있을지 그렇지만 좋은 바둑을 배운다는 자세로 바둑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추억으로 남기실 수 있는,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정말 멋진 명곡 남기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세점 접바둑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과 그리고 조은현 9단의 대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명사초청, 수담, 대담, 진담. 오늘은 조은현 9단과 정우택 국회 부의장의 세점 접바둑 대국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은영 9단입니다. 명실상부한 바둑 황제죠. 지금까지 157회 우승이라는 엄청난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세계 10기록이죠. 네. 설날을 맞이해서 그야말로 두 분이 나이가 같다고 합니다. 네, 오늘 동갑 두 분의 대결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 현재 아마 5단이고요. 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제21대 현재 국회 부의장으로서 정말 엄청난 또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둑을 사랑하는 애호가로서 이 바둑계에도 정말 많은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조은영 9단은 10분의 1분 초읽기 3회, 그리고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은 40분의 1분 초읽기 5회로 대국을 진행하겠습니다. 예전에 정말 국회 기후회가 이렇게 활성화돼 있을 무렵에는 정말 국회의원분들이 모여서 이 바둑을 정말 그렇습니다. 네, 재미나게 바둑을 많이 통해서 네. 여야가 다 합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더구나 또 한중일 네. 삼국 의원끼리 교류대국을 하면서 친선 그야말로 바둑으로 친선 외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좀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었으면 그렇겠죠. 좋겠네요. 당분간 한 몇 년 동안은 코로나 바람에 네. 모이기 어려웠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시합도 많이 적었었는데 이제는 차츰 활성화가 돼서 아마 올해부터는 상당히 재미가 있어질 겁니다. 네. 네. 정말 외교에 있어서도 큰 효과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는 아주 고풍정사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아주 감명하게 네, 진행이 됐네요. 이게 거의 다 뭐 몇 판 나왔는데 AI가 생긴 이후는 3연성인데 3-3에 들어가는 진입. 지금 이제 날일자를 어디 한 군데 굳히면 가장 무난하겠습니다. 네, 네. 역시. 뭐 지금 아마추어 가장 코스답게 정확한 수죠. 예. 네, 갈라치고 자 프로 고수의 바둑은 절대 무리하는 수를 안 줍니다. 가장 알기 쉽게 정수로 두고 바둑이 네 가랑비에 어쩌는지 모르고 조금씩 조금씩 좁혀 들어가죠. 네. 네. 네, 우리 정우택 경우는... 국회 부장께서는 네. 양재호 총장과 인연이 상당히 깊습니다. 네, 양재호 9단에게 이 바둑을 사사 받았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정우택 부의장님 바둑에 좀 기본기가 탄탄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가장 알기 쉽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도 눈목자로 지키면 가장 알기 쉽고 예. 높이 한 칸 뜰 수가 있겠고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선택이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는 하나 뛰어들어가는 것도 뭐 일리가 있죠. 예. 요즘 유행 정석인데 백은 제일 쉽게 한 칸 뛰고 날일자로 받고 여기 시우 네.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까지 되면 가장 이게 원래 구정석인데요. 이렇게 눌러드는 것까지가 이러면 네. 흙은 알기 쉽죠. 네. 그렇네요. 흙은 선수로 실리를 챙기면서 또 백은 두터움을 챙기면서 두어갈 수가 있겠군요. 자 여기서 이제 날 일자로 받느냐 한 칸 뛰느냐 네 지금 그게 가장 관건입니다. 와 아, 붙여갔습니다. 네 우변에 침입했던 돌을 밖으로 나오면서 이 싸움 바둑의 또 황제인 조은영 9단을 상대로 네, 네.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이 먼저 두겠죠? 싸움을 걸어갑니다. 늘어두는 네. 수가 좋은 수로 보입니다. 네 붙이면 젖혀라 젖히면 늘어나군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뭐 그 상당히 저 국회가 기후회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네. 자주 시합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네. 저도 간 적이 있었습니다만 네. 네. 유인태 사무총장이 계실 때도 아, 바둑대회를 열었죠. 유인태 사무총장도 바둑이 굉장히 고수시죠. 지금 정우택 우리 국회 부의장과 비슷할 겁니다. 네. 비슷하시면 아마 5단 되시는 분이 이인재 의원, 네 아까도 이양희 네. 의원,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인 대의원 다 해서
아주 라이벌들이 많으셨죠. 그렇습니다. 네. 이 아마추어 바둑 고수분들이 정말 국회의원분들 중에 정말 많았는데요. 네. 이 정말 사실 바둑만큼 이렇게 정치를 떠나서 화합할 수 있는 종목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네. 정말 기후회가 활성화되는 것이 정치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교원 이사장을 지내고 네, 국회의원을 지내신 장재식 의원께서도 네. 네, 활약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가 전성시대 같습니다. 네. 네, 이창호 구단에게 군대 문제로 사인을 100명 이상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네. 좋은 일이 있었죠. 네, 정말 바둑계를 위해서 힘써주셨던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붙이고 늘어두고 잊고 또 한 칸 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야말로 정석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칸 뛰는 이산으로. 네. 네, 여기까지는 아직 실수가 없습니다. 아, 흑백 서로 간에 행마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저 충북 지사 시절에 제가 그 지사 네. 그 거길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2년이 오래됐죠. 그러시네요. 그때 대국도 하셨었나요? 아마 석 좀 놓고 둔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한 칸 뛰어서 보시죠. 가장 견실하죠. 네. 네. 자, 백으로서는 이제 자, 변으로 다가서나요? 지금까지는 아주 가장 알기 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뜨면 하나 들여다보고 네,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흙도 모양을 잡고 그렇죠. 뛰어나오는 거군요. 들여다보고 이을 때 날일자. 네. 네. 그러면 가장 알기 쉬운 진행입니다. 네, 흙돌도 중앙으로 계속 머리를 내밀어 두어야 공격권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네요. 네, 지난번도 이제 그때 어제죠. 네. 어제 이제 방송이 됐습니다만, 네, 김태우 의원께서도 바둑 사랑이 굉장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정우태 의원께서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시절부터 바둑을 배웠다고 하니까 네. 거의 70년. 와. 그러니까 뭐 하여간 그 정도 네. 적게 잡아도 60년 이상이죠. 네. 최하가. 네. 그렇습니다. 바둑을 두실 분은 평생 그 취미가 바뀌질 않습니다. 네. 네, 평생 취미죠. 맞습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일국기, 친구가 되려면 바둑을 한 판 두면 친구가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듣고 네. 오네요. 그렇죠. 네. 한 판을 바둑을 둠으로써 바로 가까운 친구가 된다. 네. 자, 끊어서 잡아서 안정을 서둘렀고, 자, 이제 어디가 좋은 수입니까? 큰 수는 이쪽에 변, 여기 두 칸. 아, 네. 빛나는 자리네요. 네. 딱 빛나 보입니다. 네. 세 칸까지 갈 수도 있겠어요. 네. 와. 네. 역시. 높이 가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공격을 지금. 엿보고 있는 거군요. 네. 이 수가 1석2조죠. 네. 이 점을 보강하면서 다가서는 수를 없애면서 이쪽 다섯 점을 은근히 노립니다. 네. 굉장히 좋은 수였네요. 네. 아주 박력 있는 한 수였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아래로 눈목자 아래로 가느냐. 네. 백도 받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안 받으면 다음에 이제 이쪽 날일자가 아주 아프죠. 네. 네. 가장 쉽게 좀 뒀습니다. 네. 그 날일자 급소를 얻어맞기 네. 전에 여기 다음에 찝으면 이어서 이제 살아가는 모양이 된다. 아, 네. 탄력적인 모양. 그래서 큰 수를 둔다면 입구자 지금 흙이 예. 설명된다면 입구자가 크고 또 여기 두 칸. 네. 네. 아니면 여기 어깨 짚는 수 또 날일자 수 예.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좋은 자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자 집을 지켜갈 것인지 여기 큰 자리 한 자리 날일자 날일자는 선수에 가깝죠. 이쪽 들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니면 입구자 세 군데가 가장 눈에 띄입니다. 한 수, 두 수, 세 수. 자 여러분이라면 어디다 두시겠습니까? 한번 장고를 해보시죠. 이제 보통은 이렇게 역으로 두는 수도 있습니다. 여기 네, 네. 보통 여기서 이제 선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흙이 여기다 둬도 한 수가 칠했습니다. 그럼 백은 한 칸 뚫을 겁니다. 네. 자, 여기를 두느냐, 아, 여긴 당해주고 큰 자리를 차지하느냐. 자, 자, 세 군데 중에서 하나 둘까요? 역으로 빈 삼각으로 두나요? 빈 삼각으로 급소 자리를. 네. 거기 네. 둬도 되고, 치받으면 이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알기 쉽게 둔다면 입구자.
네, 네 집으로 네. 크게 가는 자리네요. 그 다음에 또 넘지 않을 수도 있기 네, 때문에. 오늘 아생연우 설타를 얘기해 주셨는데 정우태 국회 부의장님이 이미 지금 돌들을 튼튼하게 잘 살아 놓았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한 점 잡은 것도 아생이죠. 네. 네. 아생연우 설타는 그야말로 바둑에서 뿐이 아니라 인생 사례에서도 두 집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미생은 안 되죠. 네. 네. 완생이 돼야 됩니다. 네, 여기서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는데 지금 한 장면이죠. 포석의 기로입니다. 아생연우 설타 일수불태. 네. 아, 그 자리도 좋은 자리입니다. 아생연우 네. 설타 일수불태. 한번 떨어지면 다시 둘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에서 딱 돌이 떨어지면 물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두기 전에 조금 전에 장고처럼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일수불태라는 말도 있습니다. 함수 둔데 네. 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어주면 가장 알기 쉽습니다.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꽉 이을까요? 네. 오른쪽으로 이을까요? 여기를 이을 수 있고 여기를 늘 이을 수 있고 네. 네. 호구를 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예. 네. 가장 견실하게 진행이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재밌는 수가 이수입니다. 지금. 네, 서로 근거를 차지하는 거군요. 공수의 급소가 되겠습니다. 네. 이수는 집으로는 18집에 해당하고 이 두 점을 공략을 하고 이 석점을 살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두면 가장 좋고 아니면 먼저 하나 붙여서 여기를 늘게 하고 날을 잘라 두는 것도 지금 아주 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과연 그쪽 진행이 재밌습니다. 백이 상변을 침입하면서 흑돌 두 점도 돌봐야 하는데요. 먼저 네. 협공을 갑니다. 협공도 상당히 좋은 자리죠. 예. 백이 한 칸 뛰어나올 때 자연스럽게 한 칸을 뛴다. 여기까지 흑마는 뭐 빈틈이 없네요. 네. 네. 한 칸 뛰어나가겠습니다. 네. 정말 지금까지는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네. 한 칸. 네. 거기 또 붙여서. 네. 그 수도 재밌는 수입니다. 혹은 치나요? 있나요? 느나요? 세 가지 다 있겠습니다. 네. 늘어도 되고 호구 쳐도 되고 이어도 되고 백의 근거를 네. 없애면서 흑도 근거를 마련해 갑니다. 견실하게. 네. 네. 백은 지금 둔다면 뭐 여기 있지 어깨 짚는 수, 날일자 수, 네. 밀어가는 수. 네. 조국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응시배를 우승했을 때 네. 네, 우리가 올림픽 88년부터 시합을 해서 89년에 네, 그야말로 단기 돌입으로 해서 세계대회 결정지였죠. 금메달을 하는 네. 응시배 우승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금이 환영한 건 참 굉장했죠. 네. 네. 카프레드를 한 건 처음이죠. 네. 네, 김포공항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도 그 네. 뉴스에서 나왔던 그 카퍼레이드 장면이 아직도 인상적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직접 축전을 쳐주셨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때는. 정말 그때부터 바둑 부문 굉장했어요. 네. 네. 그 뒤로도 우리가 응시배를 쭉 했습니다만 4년마다 합니다. 올림픽이라고 하는. 예. 한국 기사들이 우승을 많이 많이 했죠. 네. 조은영 구단, 서봉수 구단, 뭐. 최철왕 구단, 이창호 구단, 우리나라 구단 중에서 서봉수 구단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응시배는 우리의 것이다. 네, 그 점도 재밌는 점입니다. 지금 백도 전자로 째지 않을까요? 네. 날일자 향마다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흑돌도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네. 백돌을 씌워서 지금 백이 날일자로 두면 과연 어디다 둘지. 네, 날일자는 두고 예. 어깨 짚는 정도로 또 서로 살짝 비껴가면서 네. 행마를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바둑 아주 내용이 재밌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흑이 아직 실수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바둑을 많이 둬야만이 네, 바둑 발전에 도움이 엄청나게 되죠. 네, 맞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에 네, 좋은 분들이 바둑을 둬서 네, 서로 이롭게 됩니다. 바둑의 그 고사성어라는 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십 가지. 네. 오늘도 아까 성동격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네, 동을 치는 것 같지만 서를 처의 마음이 있고 도남우제북이란 말도 있습니다. 네, 남쪽을 도모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북쪽을 의도하고 있다. 예. 네. 그래서 바둑의 그 손자병법은 좋은 격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에도 이 바둑의 격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예, 네. 저도 참 많이 새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바둑 10결 첫 번에도 보면 부득탐생 아닙니까? 네. 너무 욕심을 내면 이길 수가 없다. 탐하면 이길 수 없다. 네. 마지막 글귀가 새해 5초입니다. 상대 세력이 강할 때는 화평을 취해라. 그렇습니다. 네.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세력이 강할 때는 화평을 취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우태 의원께서도 지금 중용주들을 잘 지키기 때문에 네. 네, 지금 국회 부의장이면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그렇죠. 네. 엄청나게 정말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는데요. 네, 거기를 와서 아마 치받으면 꽉 늘어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행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어두는 행마. 네, 일단은 늘어서 흙이 중앙으로 탈출은 잘 되어 있는 네. 모습이네요. 여기는 찌르면 이렇게 눌러가지고 가겠다. 자, 늘어둘까요? 자, 이렇게 받을 수도 있겠어요. 네. 자, 오늘 설날 맞이해서 두 정말 나이가 같다는 게 참 반갑죠. 그렇습니다. 네, 좋은 연구단도 염색만 하면은 네, 나이가 젊어 보입니다. 그래서 네. 항상 머리 염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아. 따라서 나이 차이가 엄청나죠. 그렇습니다. 아, 시청자분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 두 분이 동갑이다. 네. 이제 벌써 올해 공자의 말씀대로 지천명. 네. 지천명은 50을 말하는데 종심소욕 분류구라 해서 70이 되면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네, 도에 지나치지 않는다. 네. 네, 그런 뜻인데 지금 이제 그 경지에 오셨어요 두 분 다. 그렇습니다. 거의, 요즘에 이제 오늘 네. 6월부터 만으로 하게 되는데 만으로 해도 올해 이미 70이 넘었죠. 그렇네요. 네. 사실 거의 이제 신의 경지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행동을 해도 예, 법에 지나치지 않는 네, 그런 나이가 60이 2순인데 60 예,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제가 2순이다 이러면 뭐 귀자 순할 순자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네. 2순은 충원 역입니다. 충원을 하면 항상 사람이 역겹게 마련이고 기분이 나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하게 받아들일 수 그렇죠. 있게 되시는 충원을 나이네요. 네, 쓴소리를 네. 순환시킬 줄 알아야 아. 드디어 비로소 이순이 됩니다. 네. 네, 아침 그 점도 멋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가볍게 타기를 네. 합니다. 네. 오늘 오히려 조은현 구단의 이 가벼운 행마를 네.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께서 구사하고 있습니다. 자, 붙였죠. 자, 여기서는 이제 뭐 가장 알기 쉽게 지금은 이쪽 세력이 좋으니까 이렇게 젖혀서 네, 늘면 아래로 빠지거나 있거나 이제 네, 아래로 빠지는 게 정수입니다. 쉽게 둔다면. 네. 네. 순리대로 둔다면 아래로 빠지는 수가 저런 수는 한 수 가치가 20주라고 합니다. 네. 네. 젖힘 나가면 이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100이 먼저 젖히면 100의 그렇습니다. 귀가 돼버리네요. 이을 수가 있겠고 늘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도 됩니다. 네. 뭐, 아, 네. 있는 것도 정수죠. 네. 준 정수에 가깝습니다. 자, 뛰어들었죠. 자, 그러면 이제 위로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네. 붙여서 눌러 막나요? 그렇죠. 여기서 이게 뛰음을 당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눌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흙이죠.
가볍게 뛰어나가고 네. 자, 지금 가장 큰 수가 어딜까요? 막는 수입니다. 아, 좌하기 쪽에. 이게 막는 수를 평균 15집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5집. 네. 만약에 백이 들어간다면 여기는 곰마가 됩니다. 근데 흙이 막으면 10집이 강하게 나고 다음에 붙이는 맛이 있습니다. 이거는 네. 보여드릴게요. 붙이는 수가 좋습니다. 한 점을 그냥 잡는 게 아니고 여기를 치받으면 젖혀서. 이렇게 되젖힙니다. 이게 참 알아두시면 좋은 수인데 네, 백돌이 치고 끊어지는 수가 나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따면 이어주면 이렇게만 된다면 이건 뭐 백이 아주 곤란하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여기다 갖다 붙이면 이거 알아두시면 안 씁니다. 이렇게 해서 칩니다. 그러면 쏙 들어와서 네. 귀가 네. 이제 먼저 막아져 있을 때에 그렇죠. 이야기죠. 이렇게 돼서 잡으면 네. 여기 끊는 맛이 또 있죠. 이게 넉점이 곰만입니까? 네. 그래서 여기 붙이는 맥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막아두는 것이 네, 막은 후에 붙이는 수. 그렇습니다. 예. 이 수가 지금 가장 반면 최대 곳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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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막았어요. 그러니까 정수로 됐어요. 지금 예. 자체로는 흙이 한 15집 정도, 네, 대충 집을 세보니까요. 우수한데 아직은 이제 갈 길이 머니까. 네, 아직은 네. 끝내기가 수순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둬야 된다는데 뒀어요. 여기가 지금. 좌하기 쪽이 정말 크네요. 아, 좋았어요. 거기를 누르면서 예. 안심권에 들어갔습니다. 네. 자, 여기는 이렇게 둬야 됩니다. 네, 지금 끊는 수를 노리고 있군요. 네, 아니면 다음에 붙이는 맛이 있어요, 이렇게. 네. 붙이면 넘어가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입구자. 네. 그럼 아마 입구자로 붙여야 되겠죠. 예. 그럼 여기 젖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젖혀서 입고 갖다 붙이거나 이렇게 입구자를 먼저 가고 나서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백은 젖혀 있는, 이 선에 젖혀 있는 수를 선수하겠다. 예. 이런 의미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 하나 가고, 아니, 흙이 가야 돼요. 예. 흙이 맞고, 백이 있고. 여기를 먼저 간 다음에. 예. 예. 막을 때 하나 붙여두면. 네. 됩니다. 좋은 수순이네요. 수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는 이어야 됩니다, 거기. 네. 그래서 귀에 그 집이 그렇게 되면 10집, 또 좌악이 10집, 20집, 또 좌상도 한 15집. 네. 35, 우변이 한 5집, 40집. 네. 40집 때 지금 25집 정도. 그러나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자, 이어야 돼요, 지금. 네. 꽉 있듯이 눌러 막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도 수리. 얘기했지만, 예. 바둑을 특히 저는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들한테 많이 가르쳐야 되는데, 네. 요즘에 너무 게임에 많이 빠져있죠. 핸드폰 게임. 네. 뭐 어린아, 초등학생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바둑을 둠으로써, 네, 좋아지는 것은 추리력이 생기고, 네. 또 승부하게 되는 것이 참 좋아요. 승부. 네. 요즘에 되게 아이들이 하나기 때문에 잘 승부를 안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바둑은 자기가 손으로 둬서, 한 수씩 둬서 지면 승복할 줄 알게 되고 네. 인내심을 키우고 그렇죠. 네, 추리력을 키우고 네. 좋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말씀해 주신 승복하는 점이 패배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기 때문에 참 좋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 이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 붙이려고 했습니다만 붙이면 단숨 몰리는 게 아프죠. 그렇습니다. 네. 집으로 많이 당하게 되죠. 그렇죠. 네. 맛도 좀 나빠지고요. 아니, 그렇습니다. 그건 단수 치면 괴롭죠. 이, 네. 이걸 놓는 건 하나 이어주고 놔야 됩니다. 그냥 가는 네. 아, 좋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를 먼저 갑니다. 아, 이거 가면 기가 막힌 수예요. 네, 지금 백이 그런데 때. 일선으로 내려섰기 때문에. 네. 아, 일선으로 네. 그럼 막아야죠. 네, 넘는 수 때문에 예, 일단 네, 막고 저렇게 가야 돼요. 예. 막고 입구자하고 막을 때 지키면 됩니다. 맞습니다. 이 수순이 최고의 좋은 수순이에요. 네. 10집 났습니다. 예. 요건 안, 예, 정확하게 가는데요. 붙였어요?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넘자 그리고 네. 네. 그리고 지켜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수도 뭐 비슷한 맥락에 비슷한 맥락. 예. 지금 넘자고 해야 됩니다. 아이쿠. 자, 거기가 이제 아클레스건인데. 네. 자. 호구 쳐야 될 것 같네요. 아니, 네. 이어야 될 것 같네. 지금 그냥 이렇게. 꽉 있는 것이. 예, 이렇게 여기를 이어야 됩니다. 예. 사실. 그래야 이 선의 한 네. 점을 선수로 잡히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여기 어깨 짚거나 아까 여기인데 하나 이 수는 좀 보기 어렵겠습니다만. 네. 여기는 하나 지켜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끊어 잡으면 손을 빼고 하나 밀고 들어가고 네. 받아주면 이쪽을 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되나요? 네. 그 호구는 이 선의 네. 한 점이 선수로 잡히는 요거 하나 잡히는 게 조금 아프죠. 네, 하겠네요. 네, 이렇게 되네요. 네. 근데 지금까지 정말 정우태 부의장님이 너무 완벽하게 드셔가지고, 예. 네, 사실 지금 한 점 잡힌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 아직은. 아직은 흑이. 네. 열 집 이상 우세 합니다. 예. 지금 막아야 되겠죠. 네. 일단 넘어가야 되고요. 예. 거길 막히면 안 되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 네. 여기 하나 미나요? 들여다보고 이어야 되겠죠. 네, 역습을 서두른다. 네. 정말 이 정우택 부의장님은 아까 앞선 대화에서 이야기를 나눈 대로 변화무쌍하게 네 어떤 때에는 굉장히 이렇게 순하게 두다가 또 어떤 때에는 지금이 기회다 싶으면 또 공격적으로 들고 네. 굉장히 자유로운 발상을 그렇습니다. 많이 구사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아예 더 강수로 합니까? 네, 상당히 좋은 수였습니다. 예. 자, 여기서 쉬어가면 어떻습니까? 네, 한번 공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쉬어갈 수 있겠는데요, 지금. 네. 쉬어가면 상당히 재밌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쉬어갑니다, 지금. 쉬어가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럼 백은 물론 여기 찝고. 네, 넘어가는 네, 수가. 이렇게 놓으면. 붙여서. 아래로 붙이면 넘어는 네. 갑니다. 자, 지금 무화과 진행해서. 102점을 어떻게 공격하느냐 아니면 뭐 더 강수로 둘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재밌는 게 상변의 안 받으면 쑥 들어가고 먼저. 예. 막으면 이쪽은 살았느냐. 네. 그렇네요. 네. 지금 여기도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네. 그 입구자가 선수가 쉬어버립니다. 되면 넘는 네. 수가 사라졌군요. 네. 거길 가나요? 네. 귀 쪽을 먼저 아생연우 살타로 살아둡니다. 네. 이렇게 되면 내 네, 흙도 나와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상변을 일단 뚫리는 형태가 되기는 해서 흙도 지금 중앙에 미생마가 좀 생겼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때 지금 입구자로 가나요? 입구자로 하나 지켜줍니까, 여기? 네. 여기 하나 지켜야 될 것 같아, 이렇게요. 네. 두 칸 간격이 넓어서 네. 연결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내리고, 여기 하나 지켜두고, 여기 하나 지켜야 됩니다. 예. 선수의 이게. 네. 여기 째고 나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렇습니다. 좌상 쪽의 흑돌도 그 자리를 백이 째고 나오면 사활이 좀 위험해질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세계적인 스타 석불 이창환 구단. 네. 또 그야말로 파도광대 조은영 구단과 네, 설날 특집으로 어제 오늘 설날인데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접바둑은 지도바둑이기 때문에 네. 자, 하나 들여다보면 그거 괜찮습니다. 네. 네. 정확히 지키셨어요. 날일자 약점과 두 칸의 약점을 동시에 방비했습니다. 자, 다음에 어디가 좋은가요? 네.
날짜도 날카로운 수인데 지금 이제 두고 싶은 수가 이렇게 치받는 수. 네, 이제는 정말 받으면 안 받으면 이게 젖히면 네. 생사가 걸리니까. 그러니까 예. 이 째는 수도 없어지고 이 치받아 두는 것이 좋은 수네요. 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 늘어두겠죠. 예. 이제 백은 흙의 약점을 이용해서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미는 전략이었네요. 중앙 쪽을 이제 공배로 만들어 가거나 또 이제 백은 백에 두터움이 생기니까 또 나중에 끝내기에서 네. 집을 기대해 볼 수 있겠군요. 지금 하나 밀고 더 나가나요? 네. 네. 지금 뭐 연결보다도 이렇게 하나 지켜두는 수가 네. 여기 하나 밀고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안형도 만들면서 네. 받아주면 득이고 안 받으면 네. 단수물면 이게 약하니까 그렇네요. 여기를 지켜두나요? 네, 또 늘겠죠. 네, 후구치고 네. 백의 사활을 추궁합니다. 저 귀로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밀고 들어가고 받으면 늘어둡니다, 여기. 예. 네, 거기는 아주 흙이 수습을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좌변을 차지하면서 오히려 좌변에서 안형을 만들고 살았습니다. 그건 막아둬야 되겠죠? 네. 네. 일관성 있게 좌변에서 계속 집을 만들어 두었고요. 자, 벌써 이제 어느덧 흙은 3규생을 했고 네. 4규생 가까이 하긴 했습니다. 저쪽은 생일하기보다만 자, 지금 어디가 클까요? 저 같으면 여기 입구자 아, 크네요. 여기 두고 싶네요. 네. 거기 들여다보고 있고 여기 하나. 네. 여기가 지금 안팎으로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여기 아니면 어디 있을까요? 여기가 지금 선수로 준선수 밀고 들어가는 수가 있죠. 네, 집으로는 하변이 정말 제일 커 네. 보이고요. 입구자가 역으로 네 여섯 집입니다. 네. 네, 바둑 식결 유기 식결만 응용한다 해도 정말 싸움이 날 일이 없죠. 그렇습니다. 네. 남의 경계에 들어갈 때는 입계의환입니다. 천천히 들어가야 된다. 네, 오늘 정말 조은영 구단과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이 격언에 맞게 굉장히 잘 두어 가신 네. 명국인 것 같습니다. 아생년호 살타. 예. 네. 그래서 위기식계에서 여섯 번째 신물 경속이 상당히 또 저는 좌우명이 될 것 같은데 네. 삼갈신자 신독이면 신독을 할 수 있으면 그 경지는 상당한 군자의 경지입니다. 아. 그래서 바둑에서는 신물 상가 심각하게 두라 이 말이에요. 신중하게. 네. 네. 경속 빨리 두다 보면은 경적 필패식으로 가볍게 네. 상대를 보거나 빨리 두면은 실수가 꼭 나옵니다. 네. 네. 자, 입구자 가나요? 지금 제일 실속 있는 수가 입구자가 되겠습니다. 네. 네. 서로 선수 끝내기가 될 수 네. 있는 자리네요. 6집인데 받아주면 그걸 12집이라고 합니다. 선수로 벌었기 때문에 네. 그 자리가 제일 두고 싶은 자리 두 번째는 뭐 여기 젖혀 있고 싶은 자리인데요. 아, 거기 묘수를 두나요? 아, 그 자리는 이제 사활을 추궁을 해본 것 같아요. 네, 이쪽을 먼저 한번 가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그렇습니다. 입구자를 이렇게 한번 먼저 갔으면 예. 따면은 이렇게 쏙 들어가요. 네, 지금 현재는 네, 어떻게 둘까요? 안 받으면 이 수당하면 큰일 나죠. 네. 지금 여기 묘수는 뒀어요. 한 집 못 내는 수. 네, 흙은 유사시에 들어가면 한 집 나고. 자, 예리한 반격을 했습니다만. 네. 입구자를 하나 했으면 더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말이 봉쇄가 되어 있거든요. 네. 백이. 네. 네. 집고 이을 때 이제 사는 네. 수를 택하는 거군요. 이어야죠. 네. 젖혀서 이으면 넘어가면 기분이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입고. 젖히고 막고 호구치고 그렇죠 호구치고요 예. 있는 것보다 호가 나서 넘어가고 네 깔끔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둑에 있어서도 사소취재가 참 또 식견에 좋은 말이죠. 네. 네.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버릴 사자입니다. 네. 그래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죽을 사자로. 네. 그 버림으로써 네. 그 상당한 이득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사적 작전은 굉장히 좋은 작전입니다. 예. 네. 바둑의 8단을 좌조라고 하는데 지금 두 분은 좌조의 경지. 입시는 사실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저는 네. 좌조면 앉아서 삼라만상을 다 내다보는 아. 겁니다. 앉을 좌 비칠 좌예요. 네. 저는 그 표로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아, 입시는 네. 요즘에 9단이 초단한테 많이 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좀 높고 예. 내가 정말 말씀해 주신 좌조의 경지에만 올라도 정말 아, 그렇습니다. 소원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단부터 9단이 너무 멋있는데 네. 네. 9단부터 한 다음 입신의 경지. 8단이 좌조, 앉아서 삼라만상을 비춰보고 7단이 구체입니다. 네. 갖출 꿈 몸체, 두루 갖췄다. 6단이 높아요. 통윤매다. 통할 통자, 계곡 깊을 유에서 깊은 경지에 이르렀다. 아. 5단은 용지입니다. 쓸 용자, 지혜지자, 머리를 쓸 줄 네. 안다. 네. 4단이 재밌습니다. 소교입니다. 적을수록 기계교, 잔재지를 피운다. 3단이 투력입니다. 치고받고 싸울 줄 안다. 네. 2단이 야구입니다. 야구. 약간 네. 어리석게 보인다. 초단이 되면 비로소 수조리입니다. 네. 지킬 수 졸렬할 졸자. 졸렬하나마 지킬 줄 안다. 네. 네. 두 분은 지금 입신의 경지인데 예. 네, 앉아서 삼라만상을 내다보는 좌조의 경지죠. 그렇습니다. 네. 옛말에 또 인왕산 그늘이 강동 80리 간다 해서 큰 나무에 있으면 덕을 보고 네. 네, 정말 이 바둑을 사랑하셨던 많은 분들의 그런 노고들이 쌓여서 지금 이 바둑계가 80리 가고 있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5000년 역사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이제 500년부터 바둑을 다 뒀습니다만 네. 네. 옛날엔 금기서화라에서 양반의 필수 조건이 바둑, 금, 네. 검은고, 음악이죠. 기, 바둑. 서, 화, 네. 다. 그게 기본이었습니다. 예. 네. 자, 여기까지는 상당히 지금 흙이 눈부신 활약을 했어요. 네. 네. 바둑이 아주 미세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변을. 저쪽에서. 네, 넘어가면서. 아, 넘어가면서 그 집이 열 집,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네. 지금 아주. 미세하게 됐어요. 네. 백은 이제 상변의 백대마가 연결이 됐고 네. 이제 그러면서 우중앙 쪽에 약간의 집이 불어났고요. 자, 지금 자, 거기서 붙여서 막고 호구쳐서 연결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백이 네. 이제 효율적으로 중앙의 그렇죠. 흑도를 끊어내면서 연결을 꾀하네요. 안 놓으면 거기가 위험할 뻔했죠. 네. 지금은 이제 입구자 하나가 마지막 큰 것 같습니다. 네. 거기 놓을 필요 없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하변 입구자 네. 그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 자리를 가느냐. 자, 하변 입구자. 자, 이어두나요? 아니면, 네, 단소를 치나요? 단소를 쳐서 따고 있겠습니다. 네, 거기서 좀 벌었습니다. 자, 중앙에 이제 입구자 정도를 하나 지켜두면 무난할 것 같네요. 네. 네. 천원짜리. 그렇죠. 중앙으로. 뭐, 여기를 지키든지, 네. 이렇게 지키든지. 네, 오른쪽으로. 예. 아니면, 백에게 입구자를 당하면 조금. 기분이 안 좋죠. 네, 연결이 이렇게 받아도 되고요. 네. 네. 중앙흑돌이 약간 눈목자 간격으로 되어 있어서 좀 넓게 느껴지네요. 자, 그 좋은 수였죠. 단수 단수 문다 선수예요. 네. 이쪽 단수 모르겠습니다. 네. 반대쪽 일선 단수가 선수군요. 자, 거의 뭐 안 몰 필요가 없습니다. 그 흙은 살아있기 때문에
뭐 당장은 안 몰아도 됩니다. 네. 자, 오늘 이 글자로 가면 흙이 재미있는 바둑이 됩니다. 지금 자, 여기 갈까요? 지금 반면 최대고, 이거 아니면 이제 정수로는 여기 지키는 수. 예. 나를, 이 글자 가면 나를 자로 살아간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 아니면 여기입니다. 자, 중반 이후에 가장 큰 곳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장제식 의원 계실 때 80분이 80명이 사인을 했으니까 국회의원이 네. 그러니까 얼마나 기후에 바둑 두는 분이 많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바둑을 사랑하시는 국회의원 분들이 정말 많았었네요. 자, 이어줘야 됩니다. 네, 중앙을 콕 찝는 수가 그렇죠. 네, 네. 양쪽 이어주는 자체로서 중앙이 나중에 맷집이라도 나니까. 네. 네, 이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백이 입구자 한 바로 왼쪽으로 꽉 이으면 되겠군요. 그래서 소종박 선생께서도 당송발 때 시인이죠. 네. 승고훈연. 바둑이 이기면 기쁘는 자입니다. 네. 당연히 즐겁겠지만 네, 패역가히. 저도 아. 이렇게 대국수하고 한판 둬서 기념에 남으면 네. 그것도 즐거울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서 바둑을 둔다는 자체가 즐겁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 오둑이란 말도 있는데 바둑을 둠으로써 다섯 가지 즐거움. 예. 네. 호우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납니다. 네. 득호. 즉 득호우. 그 다음에 인화예요. 네. 득인화. 바둑을 둠으로써 정말 바둑 친구를 안 만나면 정말 몸살이 나죠. 네. 네. 그래서 바둑 친구를 만나는 자체가 즐거움.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은 바둑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네.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심호입니다. 마음 신자 깨달을 얻자. 마음을 깨닫게 되고 네. 욕심을 내면 안 되고 네. 무리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마음을 깨달으면 나중에 가서는 천수를 다 누린다. 네. 네. 그래서 바둑을 알면 그만큼 좋은 이점이 많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상 조물주가 만든 것 중에서 가장 최고죠. 아름답고 네, 득이 되는 게 바둑입니다. 네. 바둑을 두면 치매 안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정말 건강하게 천수를 누릴 수 있다가 거기에서도 네, 네 실제로 현실적으로도 현재 들어갑니다. 기사분이 가장 연령자가 지금 87세 네, 최철원 사범이에요. 예. 그분도 아직도 건강합니다. 그렇죠. 네, 그게 다 네. 80 넘은 분이 덕택이죠. 지금 많지가 않아요. 네, 예. 다섯 분밖에 안 계시는데 네. 80이 넘으신 분이 예. 네. 최창원 사범님이 제일 원로신데 아직도 네, 정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87이 돼도 치매기가 전혀 없습니다. 네. 지금도 시합을 잘 두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일본의 유명한 여류기사가 90이 넘었는데 상당히 몇 승을 올려가지고 네, 화제가 네, 상당히 됐었죠. 화제가 된 적 있죠. 맞습니다. 네. 바둑은 정말 깨달음도 많이 얻을 수 있고 건강도 얻을 수 있어서 정말 예 정말 일석 몇 존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노소동락이죠. 네. 네. 아마 손자, 10대 손자하고 10대 초반이죠. 9살, 예. 10살도 바둑을 두니까 하고 80이 넘은 할아버지하고 이 수담을 나눌 수 있는 건 바둑이 아닌가. 그렇죠. 네. 다른 경우는 그렇게 게임이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서울에 바둑을 둔다면 손자하고 할아버지하고 바둑을 두는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네. 자, 늘어두나요? 네. 늘면은 정수입니다. 네, 늘어서 연결을 해두었습니다.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초읽기 들어가나요? 네. 자, 두텁게 뒀고 이제 입구자 둘 찬스가 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입구자.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선 입구자. 하변 쪽에서 이 입구자를 두어야 집으로
따라갈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훅이 재밌어 보이는데요. 네. 네, 어디다 두나요? 가장 지금 시간은 5분 남았습니다. 네. 네. 올해 검은 토끼 때 해입니다만 토끼는 불로장생을 의미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다산. 다산이라는 건 요즘에 아이를 적게 낳는데 네, 네, 출산을 열었다는 네. 네, 의미가 되겠네요. 토끼 얘기 좋은 게 많죠. 교토산물. 네. 네, 토끼는 아주 재주가 많습니다. 그렇네요. 네. 지금 저곳이 중앙을 백이 찔렀을 때 약간 맛이 나빴는데 겸사겸사 지키는 그렇습니다. 자리가 되었던 것 같네요. 나와 네. 끊으면 조금 맛이 있었는데 지금 네. 그 술은 사라졌죠. 예. 하나 두텁게 밀어두나요? 중앙으로 한칸 뛰는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네. 여기 아니면 뭐 미는 수. 예, 여러 가지 방비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입구자 하나 둘 수도 있겠고, 네. 지킬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곳은 다 뒀습니다. 그야말로 바쁜 가운데 한 시간을 잠깐 짬을 내서 네. 그걸 한갈 한자를 씁니다. 네. 바쁜 가운데 짬을 내서 이 한간 시간을 내는 것이 가장 인생 살면서 아름답죠. 네. 자, 호구 치면 됩니다. 이선옥으로 받는 수가 정수가 그렇죠. 되겠군요. 여기가 이어져 있다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두는 게 정수입니다. 네, 양쪽을 그렇죠. 양쪽 젖혀 이음을 당하지 네, 않는 지금은 수네요. 여기가 또 찌르는 맛이기 때문에 호구 쳐야 됩니다. 네. 오늘 흑돌이 위험한 돌이 하나도 없이 네. 지금은 이제 거기 있거나 호구 치면 네 마무리 단계로 들어갑니다. 네, 정우태 국회 부의장님이 아생연우 살타를 정말 잘 실천한 바둑인 것 같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뭐 배구 권리죠. 받아야 됩니다. 네. 바둑은 굉장히 미세합니다. 자, 어디다 두나요? 여기도 하나 막는 게 큰 수고, 네. 여기는 여기는 어차피 흙이 젖힐 것 같습니다. 여기 안 들어가는 수가 있고, 예. 이어주나요? 여기 넘자고 한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수가 좋겠군요. 예, 그리고 붙이고. 네. 자, 이제 뭐, 크게 어려운 곳은 없습니다. 157회. 정말 말이 157회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횟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은영 구단이 역대 우승 횟수가 157회입니다. 그래서 네. 정말 바둑 황제 네. 서성평 구단을 그야말로 2대3, 2대2
동률에서 마지막 이긴 건 정말 극적이었거든요. 네. 네. 그때 싱가포르에서 바둑을 두었는데 참 극적인 승부를 해냈습니다. 네. 아마 평생 일생일 때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생일 겁니다. 그렇죠. 네. 되게 이제 꼽으라고 그러거든요. 네, 평생 돈 바둑에서 어떤 게 기억이 가장 남느냐. 아. 네. 가장 인상 깊은 대국을 꼽았을 때. 네. 네. 그 대국이 아닌가, 제가 네. 봐도. 한국 대표로 홀로 출전을 해서, 네, 우승까지 일궈낸 정말 네. 대단한 일이죠. 지금은 이제 그 뒤에, 네, 이창호 구단을 길러내서, 이창호 네. 구단, 그 후에 이제 철벽수비라는 이창호 구단이 있었고, 그 뒤에 박정환 구단, 이세돌 구단, 신인서 구단 등 후배들이 조은영 네. 구단의 영향을 입어서, 네, 뒤를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든든하죠. 네. 네. 지금은 일단 하나 붙여두는 것이 점수가 되겠습니다. 예, 귀의 네. 우아기 쪽 2의 2 자리. 거기에 늘어두면 조금 뒷맛이 나쁘죠. 네. 맛이 고약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늘어두나요? 잡아두는 수도 있고 늘어두는 수도 있고 두 가지 됐습니다. 네. 아, 그것도 재밌는 수네요. 그렇네요. 네, 그것도 재밌습니다. 하나 잡아두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제는 말씀드렸던 우아기 쪽 받아두면 좋겠네요. 자, 지금 거의 종반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끝내기는 이제 여러분도 좀 남아 있습니다만.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초읽기를 하면 좀 힘들어지는데. 네. 네, 그래도 비교적 어려운 자리는 다 없어졌는데요. 네, 우아기 그렇습니다. 쪽이 조금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초읽기에 어렵지 않으려면 우아기 쪽은 조금 전에 사모님 말씀해 주신 대로 2의 2를 꼭 지켜놔야 할 것 같습니다. 바둑이 잘 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60년을 둬도 아마 5단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바둑이 참 공부를 하지는 어렸을 때 하지 않으면 잘 늘지 않는 게 바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바둑은 뭐 꼭 잘 둬야 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항상 그렇거든요. 즐겁게 둘 수 있으면 네, 되죠. 골프도 꼭 잘 쳐야 뭐 싱글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 두기만 해도 즐길 수 있으면 되니까 맞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바둑은 한 자리 숫자 9급 이상만 되면 재밌습니다. 네. 네. 물론 10급이 넘어도 둘 수는 있습니다만 뭐 관전 뭐 하셔도 재밌는데 이왕이면 이제 9급 이상이면 바둑의 묘미를 느낄 수가 있죠. 네. 네. 대국하는 재미까지 정말 확실하게 느끼시려면 9급 이상으로. 네. 그래서 TV 바둑을 즐겨보시는 네. 분들 정도 수준이면 상당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네. 네. 그 자리를 확실하게 지켜두면서 흙도 이제 약점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거기는 꽉 이어서 받아두어야겠군요. 네. 네, 흙이 받지 않으면 백이 네, 들어가고 이대로만 자세히 진행이 된다면 네. 아, 거기는 안 받으면 찔러 들어가고 먹여치면 옥집이 나서 큰일이 납니다. 네. 네, 거기는 그것도 선수로 당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 사활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꽉 이어야겠네요. 모여치고 모으면 위험합니다. 하나 네. 꼭 받아둬야 돼요. 이어주나요?
뭐 이어줄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 이어줘도 네. 받아주는 게 내 정수로 보입니다. 네. 예. 단순한 몸을 이어주고. 네, 바둑은 상당히 미세한데 흙이 조금 재밌어 보입니다. 네, 그 두 좀 버리는 게 좋았고요. 오늘 아주 흙이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놓고 이어야죠. 네, 거기가 판면 최대 곳이었습니다. 다섯 집. 자, 이제는 흙이 둔 다음에는 여기 하나 끼우고 싶네요. 네. 끼우고 이을 때 여기 한 칸 뜨는 정도. 네. 네. 좋은 자리네요. 네, 그러면 흙이 조금 유리한데요. 네. 네, 거기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좋은 수예요. 쏙 들어가는 게 아주 큰 수죠. 준 선수. 자, 거기 끼우는 거 정확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칸 뜁니다. 네. 여기가 아주 쏙 들어가면 기분이 좋으니까요. 네, 그건 선수. 자, 거기 또 뭐 방아다야 되는 거고. 이제 어려운 자리는 다 뒀고 여기 한 칸 뛰면 이제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네, 3점 대국이 바둑에서 가장 재밌는데 한 귀가 비어 있기 때문에 예. 네, 한 번 실수, 두 번 실수, 세 번 실수하면 맞바둑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백도 처음에 그래도 한쪽 귀를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흙도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국 미세한 가운데 흙이 좀 유리해 보이는데요. 네. 자. 한칸 뛰나요? 네, 그러면 쌍점을 해야 되겠죠? 이어주는 게 좋습니다. 꽉! 있는 게. 그래요. 깡충 네. 뛰었을 때 기분이 좋죠. 쌍님 연결도 좋은 연결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한 곳 한 칸 뛰는 것이 마무리입니다. 네. 그것도 받아줘야 되겠죠? 네. 이어주나요? 아니면 찌르나요? 찔러도 될 것 같습니다. 단수를 하나 몰고 이어줄 겁니다. 네. 이어주는 게 넙집. 네. 네, 지금은 넙집도 합의... 크죠. 네, 또 찌르면 한 점이 잡히니까. 네. 정말 크네요.
네, 드디어 거기를 갔어요. 흥미한 행사네, 바둑은. 네. 네. 개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네. 지금 백이 늘어놓은 자리와 하변 있는 자리. 네. 그쪽이 이제 맛보기 느낌이네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이제 흙이 한 칸 띄어서 마지막으로 집을 없애간 수가 좋았던 것 네. 같고요. 지금 이어주는 게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끊는 것이 준선수예요. 예. 네, 끊기면 여기 또 쏙 들어오는 수가 있거든요. 들어가서 아까 한 칸 띈 한 네. 점이 끊어지게 되는군요. 이어주고. 네. 아, 그런가요? 이제 약점을 지킨 것은 좋지만 한 점을 잇는 쪽이 좀 더 좋았는데요. 이수 점은 거의 비슷하겠네요. 네. 맥락으로 잇고 쏙 예. 들어가서 막고 그다음 요거. 맛보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있는 거하고. 예. 네. 자, 여기 이어야 돼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좋아요. 아니, 거기를 넣나요? 절호의 기회였는데요. 빈 삼각으로 있는 네. 수가. 자, 여기 하나 찔러 들어갑니다. 여기 있든지, 여기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하변 이어두는 수가 좋네요. 맛보기인데 이거 넙집 넙집인데 이거는 또 한 장 끊는 수가 있으니까 네. 이걸 이면 찌르는 맛이 있죠. 네. 예. 저 어디다 두나요? 아, 거기였어요. 네. 지금 둘 곳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다행입니다. 흥미한 향새, 여기 한 두세 집. 네. 네, 그쵸. 전혀 석지 크죠. 네. 단수 몰고 있고. 네. 이제 흙은 하변 한 점을 이으면. 네. 거기를 놓으면. 네, 이어야겠죠. 이어주나요? 이어주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뭐, 이어도 되긴 됩니다. 네. 여기 한 집 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상변을 나가는 나가고, 수가 있네요. 네. 여기도도 돼요. 네. 이어도 되고요. 네,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한 점 있나요? 두 집. 네. 지금 큰 수가 여기 있는 수. 그게 이게 선수로 따먹히니까요. 네. 우상기 쪽은 백이 따내면 한 발 더 들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선수네요. 네, 지금 그렇게 두고 이제 네, 상변 우상기 쪽 있고 네, 한 점 이으면 이제 결론적으로 거의 두 집씩 끝내기 남아 있습니다. 네. 한 점 있는 것이 역선수로 따면 한 집, 한 집 반, 이으면 한 집. 네. 그 자리가 가장 지금 현재는 예, 그건 찌르는 건 선수. 네. 네. 거기 이어주고, 저기 이으면
이제 두 주 끝내기 식밖에 없습니다. 네, 이어주면 이제 뭐 지금 그쪽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후수 한 집, 지금 한 집이 저건 잘 안 되는 겁니다. 한 반집 정도예요. 저 치면은 또 놓고 따야 되니까. 네, 그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네, 한번 개괄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네, 그 네. 크다고 말씀드렸던 우상기 쪽은 102단에서 선수 진행이 됐고요. 이제 거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두 집 정도인가요? 아주 미세합니다. 자, 지금 이제 네, 거기 한 집, 네, 그 다음에 좌상 귀를 젖혀 이으면 좌변이죠. 거기는 선수. 네. 네. 여기 젖혀 이고, 네. 네. 반패 이으면 끝난 것 같습니다. 여기 젖혀서 막고 입고. 입고 막. 그리고 여기 막고 백이 네. 흙이 있고 백이 있고 네. 네. 그리고 종국입니다. 좌변에 흙 반패 하나, 우상기 쪽에 백 반패 하나가 네. 있기 때문에 하나씩 주고받으면 되겠네요. 반패는 똑같습니다. 네. 네. 한 개씩 다 뒀습니다. 이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네 도집 보시겠습니다 지금 개가를 네 무척 미세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네. 오늘 저 행운의 여신이 네. 우리 정운택 의원께서 역사에 남는 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생연우 살타를 정말 잘 운용한 정말 명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0집, 20집. 네, 지금 흙집이 네. 15집, 중앙에 10집. 한 집이 더 있어서요. 그리고 100집. 35집 났나요? 아, 35이죠. 예. 100집이? 100집이. 30집 났나요?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흙 5집 승. 와 오늘 정말 잘 지켜냈습니다. 명사초청 수담대담 진담 오늘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이 3점 접바둑으로 5집 승을 거둬냈는데요. 오늘 과연 이렇게 도전해서 또 수담에서 승리를 거둔 정우택 부의장님 어떤 기분이실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모습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야말로 참 우연일치가 아닙니다. 전직 국회의원을 했던 조은영 부단과 가두고 한 게.
명사초청, 수담, 대담, 진담. 오늘 정말 젓바둑으로서 명국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 오늘 정말 아생연호 살타를 잘 살려가신 바둑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떠셨나요? 그냥 국수님하고 드니까요. 네.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서 몸 보신부터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네. 많이 들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허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복귀를 좀 진행해 보도록 잘 할까요? 잘 피해가셨습니다. 예. 오늘 초반에 행마가 너무 굉장히 좋으셨어요. 예. 예, 정석대로 진행이 됐고요. 네. 또 날일제가 여기서 또 최근 유행하는 거기 닦고 알파무신 다가도 네, 눈목자로 다가. 여기다 둔 건 잘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면 잘 간 거. 아니, 양측 다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이게 보통은 지키는 게 좋은데요. 원래는 날짜로 가는 게 정석이죠. 네, 원래는 이제 이쪽이 날짜고 뭐 이거 하면 한가지는 게 정석인데 예. 이제 이렇게 가면은 그때 일로 그때 움직이야 되는데 예. 입구자로 예. 그냥 이, 먼저 미리가 이것도 예. 그냥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조금 악수예요. 예. 네. 하여튼 뭐 여기는 잘 네. 네. 호전적으로 네. 그래 잘 피해가셨어요. 예. 네. 그래도 아. 귀를 단단하게 살아두어서. 예. 네. 아, 이게 먹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네. 시간이 이제 또 같이 도망가면 네. 같이 도망가면 되고. 치아교육으로 여기 넘는 수가 있어가지고 예. 공격은 안 당하거든요. 그래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끊는 맛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요 한 점이 작기는 했지만은 호구가 이게 여기 좀 뭐예요. 예. 먼저 제가 좀 안정을 네. 시켜놓고 하려는 불안감에서 아, 그렇게 넣으셨고요. 예. 그 점이 좋았어요. 그 점이 진짜 예. 아주 빛났습니다. 예. 아, 빨리 가야 되는데 갈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이렇게 가면 이렇게 이런 기화인 되는데 네. 여기 와가지고 공격을 당해서 여기를 찢는 게 급소예요, 그게. 네, 빈삼각 형태로. 여기가 예, 네. 눈에 안 보이는. 이 백이 네. 빈삼각이라서 잘 안 보이는. 아니, 근데 예, 백이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이게 급소가 남고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 찔르면요, 네. 한, 집이 안 나 있어요. 뭐 이렇게 네. 막아야 되는데 한 집도 안 나 있거든요, 그러네. 지금. 네. 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제가 그냥 막았죠, 이게. 아니 아니요, 이거 아니, 그렇죠. 여기를 아, 들어오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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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오면 여기 지키는 게. 백도 좀 집을 주셔야죠. 여기 지키는 게 제일 알기 쉬웠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네. 귀토코 좀 맛이 나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뒀죠 예. 제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까지는 잘 드셨고. 네, 협공 잘 드셨어요. 귀를 예. 아, 예. 그냥 가시는 게 낫고. 예. 아, 이렇게 드는 게 낫죠. 이거는 그냥 왜냐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한 발 내주 좋고. 예, 올라왔죠. 예. 그래서 그냥 역시 치박고 넣는 게 막으면은 입구로 끊어지지? 아, 이건 이제 나오면 여기가 있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네요. 근데 백도 두기가 쉬운 게, 뭐, 딴 데도 뭐, 여기 끼우는 수가 네. 있어가지고요. 골치 아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게, 요건 좀 오정쩡했어요. 지키시는 게. 네. 치는 게 이거 네. 네. 이게 별로 모양이 안 좋거든요. 여기서 그냥 끌어야 되는데 좀 이게 여기서 자꾸 좀 옮겼어요. 예. 좀 모양이 약간 열거져요. 네, 여기서 좀 열거주셨죠. 네. 네. 이것도 확실하게 연결하는 게 낫네요. 네. 이쪽 끊어지는 게 현재 불안했는데 그래도 네. 이쪽으로 됐는데 계속 좀 그 받전자가 네. 신경이 쓰였네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가 조금 중복되는 느낌이 좀 있어서 예. 저는 네. 이걸 아, 나중에 할까. 네, 이건 그냥 머리 붙이는 게 제일 쉽습니다. 아, 저도 넘겨주는 것이 감명했거든요. 아, 저는 그냥 이렇게 네, 이게 두는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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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놓고 이렇게 넘겨줘도요. 아, 뭐 이거 하면은 꽉 해서 치받고. 그렇죠. 네, 네. 그게 제일 알기 왜냐면 이렇게 두니까 이게 이제 중앙에 떴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 이제 여기서는 제척이어야 되는데요. 네, 여기서. 네, 아, 거꾸로. 네. 그래도 연결을 아니면은 끊으면은 백도 양곳 마고 이잔이 네. 끝내기가 굉장히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넣고 그 정도까지 예. 두시면은 맛들어야 되겠죠. 거의 네, 프로시죠. 예. 이렇게 뒀어야 되는데. 네. 네. 근데 귀 막는 게 잘했어요 오늘. 아 이건 이제 뭐 어쩔 수 없고. 이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들어왔고. 네. 막을 수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네. 이거는 뭐 이렇게 당하는 그 빈삼각 잘 두셨어요. 아,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는 그냥 이렇게 두시고요. 이렇게 아, 지키는 게 제일, 예, 제일 네. 알기 쉽죠. 아, 여기 술을 늘리면 여기서 해도 이길 아니, 수 있지 않나 네. 그래서 했는데 아니 술을 늘려도 나중에 안 되더라고요. 아니 술을 늘려도 득이 없어요. 네. 네. 아니 그게 네. 네. 네 어차피 예. 지키셔야 돼요. 어차피 공유하는 백도 왜냐면 이게 예.
선수가 안 되면은요, 요거 안 하거든요. 지금 급한데.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네. 근데 여기다 뒀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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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은 정확하셨는데, 입구자가 네. 조금 네. 더 지금은 넘자고. 넘자하고, 제쳤을 때, 지키, 저걸 뻗어놓고, 예, 이렇게 쳤을 네. 때, 이거 넣고 잡아야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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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선수니까. 예, 네, 얼른, 결과는 그렇게 나중에 뒀죠, 제가? 예. 요거는. 요거를 뛰어 아니, 이건 안 뛰었는데, 요걸 뛰었는데, 이게 불안하거든요, 네. 지금.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조금 그냥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네. 네. 이것도 있는 게 낫죠. 근데 이래도 뭐 선수는 끊겼고 이거 이제 끊겨 가지고 예 이거 있고 이거 되고 여기서는 그냥 9,000원 받아 주셔야 돼요. 네. 네. 이렇게 예. 네. 네.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맞습니다. 저기 들여다보고 나를째 가셔가지고 저것도 아 요거 들여다보셨죠? 이거 딱 써 네. 그냥 그러니까 이게 뛰어나가서 그냥 넘어가시면 그냥 넘어가면은 백도 막는 아직. 정도거든요. 네. 그럼 아직도 이건 공대니까. 예. 좀 이것 때문에 좀 이제 여기서부터 아주 이제 고난의 길로 예, 여기서부터 진짜로. 네, 근데 저는 이걸 좀 분리를 시켜보려고 그랬었는데 예, 네. 나중에 안 되죠. 이것 드시고. 예, 예. 뭐 여기 이제 네, 여기를 저쳐 이어줄까요? 아, 여기를 저쳐 이어 조금 빠르셨지. 네, 빠르. 네. 어쨌든 여기 갈라지니까 이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거 뛰니까 이것도 이제 9자나 뛰어야 되는데 네. 9자 정도는 뛰셔야 되는데 제가 일로 갔죠? 아, 두 개나 드셨어요. 두 칸을 애기 왜냐면 두텁거든요. 아무래도 간격이 좀 넓어서 그러니까 들여다본 건 좋으셨고 아, 이건 네. 잘하셨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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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들여다보고 네. 입구자로 네. 지키셔서 네. 확실히 연결이 잘 되셨던 것 같네요. 아, 네. 그런데도 이게 좀 연결이 안 돼서 엉설퍼서 네. 전체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아니 이렇게 이렇게 됐죠. 네. 이걸 두고 이쪽으로 그냥 하시는 게 안 끊겨요. 네. 그냥 제가 옆으로 예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하나 더 나오는 바람에 네 양쪽 대마가 연결이 약간 안 돼서 득이신데 네 별로 지금 여기 중앙이 약하거든요. 저기 마지막에 밑에 붙이고 눈수로 입구자 하나 가셨으면 좋았어. 지금 입구자만 가보세요. 아 이렇게 요 오이 요 안 그럼요. 그러면 나중에 저 하나 놔두고 아니 그 자체가 일단 득이 득인데 뭐 요게 머리 한 개 좀 예, 이제 요게 네. 사이가 하자는 게 지금 머리를 세워줘서 예. 문제가 있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네 그거 잘하셨어요. 그런 걸 살고 네 제가 이걸 들여다보면 저쪽 귀에 밀고 들어가시면 뭐 이제 뭐 이거는 뭐 거의 선수니까 뭐 그래도 끝내기에서 비교적 네, 예 알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잘 주셨어요. 그럼 마지막 승차기 여기 나으시고 이거 한 것이 승차기입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아, 이건 맞고 네. 잘 두셨어요. 이거 막아가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 의도는 여기 조금 집을 접을까 그랬었는데 네. 이게 나오면서 아니, 아주 네, 제대로만 두터움이 생겨서 두꺼움이 있어가지고 네. 뭔가 더 공격할 처리가 있었는데 조금 어설펐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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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도 초읽기라 예, 수가 안 보여가지고 네 오늘 이 5점 승리로 네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께서 승리를 거두셨는데 사실 오늘 두 분께서 또 동갑이시잖아요. 오늘 수담도 나누시고 더욱더 이렇게 좀 득호 후의 자리이지 않았나 화곡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담 나눠보셨는데 두 분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로서는 뭐 굉장히 영광이죠. 우리 국수님하고 이렇게 바둑 지도대국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올해 제가 운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올해 또 두 분의 어떤 행보랄까요? 또 목표랄까요? 이런 점이 있으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뭐 국수님 뭐 저는 뭐 그냥 뭐 저 자신보다도 바둑계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어쨌든 또 두 분께서 그런 점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떠실까요? 우리? 뭐 국수님이 지능법을 만드셨으니까 네. 그게 조금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네. 뭔가 한번 한국기원층이나 또 바둑 좋아하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뭐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으니까 예. 이 국회가 좀 민생을 살리는 국회가 돼야 되는데 네. 예, 오히려 더 갈등으로 갈까 봐 좀 걱정을 하지만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노력해서 국회가 정말 국민을 위하는 그런 예.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